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사태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준석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점에 의문을 표시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경찰의 이준석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정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준석이 계속 악용을 하거든요. 혐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악용을 하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 무슨 의미냐? 도무지 모르겠다. 7개월 가까이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해 왔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 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그 많은 법원, 그 많은 판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준석 가처분 신청은 세 번째 황정수 재판부가, 황정수 판사가 맞느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판사들이 있고 서울 남부지법에도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해서 황정수 재판부만 맡아야 되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세 번째거든요. 오는 28일 가처분 신문이. 앞으로 이준석이 계속해서 윤리위에 뭐 징계를 내리고 나면 또 가처분 신청을 할 텐데 전부 황정수 재판부가 맡아야 되느냐. 이 좀 이상하다.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처분 신문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준석은 또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윤리위로 받았던 당원권 6개월 정지, 이것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낼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가처분 재미 본 거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매번 가처분 신청 재판을 하면 황정수한테만 해야 되느냐. 참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이 이 성접대 부분은 알선수재 혐의인데 이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성접대가 2013년에 있었으니까 7년이 지나면 2020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포괄일죄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2015년에 선물을 준 것, 김승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에게 선물을 보낸 것, 이것도 성접대와 같은 범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같은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 대가성이 없었다. 대가성이 다르다라고 해서 2015년에 이준석에게 준 이 선물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건 인사치레로 본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걸 지금 이준석 측에서는 또 많은 언론들이 이준석이 무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이준석이 승기를 잡았다, 뭐 경찰 수사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이준석이 앞으로는 뭐 당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처분 신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리위 추가 징계는 어려워졌다, 뭐 많은 예측들까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찰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접대에 따른 증거인멸,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주 안으로는 매듭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추가 출석, 추가 소환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준석으로서는 어쨌든 경찰에 나가는 모습, 성접대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피하면서 계속해서 가처분 재판이나 윤리위 징계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이게 지금 국민 여론전에 유리하다, 자신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주 안으로는 경찰이 매듭을 지을 것인데, 여러 가지 전망이 있지만 경찰이 굳이 무고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한 것은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알맹이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성접대 부분이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급적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고 검찰의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 검찰의 추가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부분은 그렇고요. 이제
서울 남부지법의 이 부분입니다. 이 황정수 재판부. 국민의힘에서 황정수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이 기피 신청이라든지 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기피 신청을 한 것을 여러 가지 말로 뭐 재판부 재배당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기피 신청은 지금 재판부와 재판을 받는 사람, 변호인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인척 관계가 있다라든지 뭐 과거에 뭐 상당히 뭐 법적으로 원수진 사이가 있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이라고 말을 하는데 법원장이 사건이 들어오면 배당을 합니다. 이걸 사무분담이라고 하는데 판사들도 다 이렇게 사건을 나누어서 재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이 사무분담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이의 제기를 한 것은. 그런데 사무분담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니까 기피 신청 형태로 지금 황정수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 재배당을 좀 해달라 이 말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주에도 나오고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건 이제 법리상 그런 요건들이 있어야 되니까 넣은 것에 불과하고 그게 큰 무게가 실린 건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왜 이 가처분 신청은 전부 황정수 재판부에게만 사무분담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리상의 대답만 어제 한 겁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지금 황정수 재판부가 제51민사부고 제52민사부가 있다. 가처분 신문 또 정당에 관련된 것을 이 두 군데에서 다루는데 주로 51에서 다 하고 52는 보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51 황정수 재판부가 인척관계에 걸린다든지 변호사와 이럴 경우에 52에서 52민사부에서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제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에서 다시 서울 남부지법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법원장이 좀 이야기를 해달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긴 한데 지금 황정수 재판부와 변호사가 누가 인척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무분담을, 판사들의 사무분담을 좀 다양화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정당에서 일어나는 가처분 신문은 모두 지금 황정수 재판부가 다 맞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재판부를 두 개, 세 개 정도 두어서 좀 나눠서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지금 5차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뭐 한 번 있는 경우에는 황정수 재판부가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차, 3차, 4차, 5차가 일어나고 또 윤리위에 대해서 곧 6차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계속 잇따르게 되니까 매번 그때마다 황정수 재판부가 하게 되니까 왜 다른 재판부가 있다면 다른 재판부로 좀 나눠야 하지 않느냐. 다른 재판부가 없다면 다른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무분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뭐 어려운 법리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황정수 재판부밖에 없나? 무슨 가처분 재판만 열리면 전부 황정수가 다 해야 되나? 다른 사람 판사들도 많이 있는데 남부지법의 법원장은 이를 갈라붙일 때 뭘 저런 식으로 갈라붙이냐? 저렇게 분담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 계속 전문성이 있으니까 한 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공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계속 한 재판부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같은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조금 달라지면 다른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더 공정할 수도 있고 사무분담에도 맞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에 대한 가처분 신문을 황정수가 했다면 이번에 정진석에 대한 가처분 신문은 또 다른 재판부가 맡아도 보고 또 앞으로 윤리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이 있으면 그건 또 다른 재판부에도 맡겨보고 이게 사무분담의 공정성에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재판부에 모두 맡겨서 뭐 그 재판부가 이 내용을 잘 아니까 또 그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야기입니다. 황정수 재판부와 뭐 인척관계가 있어서
전주의 이야기를 해서 뭐 일이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기피 신청을 하자 이게 아니고 사무 분담을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아마 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응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청들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신청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법원 행정이라는 것이 판사들은 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때문에 어느 판사에게 가나 그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을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28일 가처분 심문이 있게 될 텐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왜 경찰이 빨리 이준석의 수사 부분을 매듭짓지 않느냐. 또 하나 서울 남부지법에는 황정수 재판부밖에 없느냐. 가처분 심문만 있으면 모두 황정수 판사가 재판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도 빨리 사건을 매듭을 지어야 하고 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남은 것은 윤리위입니다. 윤리위가 2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측은 좀 기고만장했죠. 계속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접대 부분이 뭐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흘리고 있고 전혀 무혐의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만 지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흘리고 있고 경찰 수사에는 잘 응하지도 않고 지금 이참에 자신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한 이것도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뭐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를 압박하는 것이죠. 추가 징계를 하려고 하는 윤리위를 압박하는 것이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도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찰의 이 수사 결과가 무혐의다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28일 윤리위가 이제 추가 징계 개시를 선언을 해서 윤리위가 28일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뭐 경찰 수사, 법원의 가처분 심문 전혀 상관없이 윤리위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참고는 하는 것이죠. 변수가 또 생겼죠.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으로 있다가 정진석과 주고받은 그 문자가 노출되는 바람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양희 위원장과 함께 윤리위에서 뭐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부분을 끌어왔는데 좀 차질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부분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수위가 가장 큽니다.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명이냐 탈당 권유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서울 남부지법은 황정수 재판부밖에 없느냐. 가처분 신청만 내면 황정수가 재판해야 되느냐. 경찰은 뭐하고 있느냐. 뭐 이준석이 저렇게 자신이 모두 무혐의다라고까지 저렇게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빨리 어떤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